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버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미일 정상회담 후 한미일 그리고 중국 각국의 속내는 어떠한지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과 스가 미일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로 뭐 주고받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림픽은 해야 되겠는데 매일 확진자가 4천 명씩 나오고요. 예. 그것도 더 잘 조사하면 더 많은데 다 그 적절히 그 조사하는 사람을 조금밖에 안 하죠. 네. 조절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은 해야 되겠는데 일단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죠. 그리고 네. 미국이 하도 지금 중국을 때리니까 일단은 비위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얻을 수 있는 건 얻는데 안보 부분에서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한다.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미국 일본의 이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센카쿠 열도도 미국이 그 미일 안보 조약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못 받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비위를 많이 맞춰줬는데, 근데 일견 보면 한국의 일부 언론은 마치 일본이 상당히 많이 주고 나름대로 뭘 받았는데 네. 미일동맹은 좋은데 한미동맹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의 한미동맹이 우려스럽다는 듯이 이제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많이 해요. 한국 정치권에서는 일본 총리는 백신 가뭄 해소했는데 이 정부는 네.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은 4천 명씩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그래도 6, 700명이잖아요. 네. 지금 500명 그런 거 되고.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는 많아도 인구 비례를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미국이 일본한테 백신을 준 거는 나름대로 올림픽을 하는데 저렇게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좀 가련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우리도 외교를 더 잘해서 백신을 예. 많이 더 빨리 확보하면 더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외교를 자꾸 일본과 비교를 하는데요. 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왜 동참 안 하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센카쿠라고 하는 일본이 거의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있어서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해 주는 게 절실히 필요한데 예.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오히려 무역에서 엄청난 이득을 받고 있고 동북공정이나 뭐 이호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반중동맹이 되는 거는 사실 미일동맹이 반중동맹이 되더라도 네. 한미동맹이 반중동맹이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자꾸 반중동맹으로 밀어붙이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 일부 지식인들이나 언론은 그걸 자꾸 밀어붙이는데 뒤에 대한 해체 대결 그 한중 관계가 훼손됐을 때 우리가 받을 엄청난 불이익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예. 그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에서도 이 저자세 조공 외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햄버거가 제공된 2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보인 스가 총리의 모습 가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 총리도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비유적으로 햄버거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바이든이 자기의 가장 그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햄버거 정상회담을 했어요. 예. 근데 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 가지고 크게 뭐 비하하고 싶고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나마 햄버거도 제대로 못 먹고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느냐고 안간힘을 썼다. 뭐 그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일본 총리가 뭐 애는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견 보면 일본의 경우는 중국에 최근에는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그다지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아마 상당히 이제 중일 관계가 심각해질 겁니다. 아, 저기 중국에서 좀 단호하게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 이렇게 반발했더라고요. 그렇죠. 52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중일 간의 수교 이후에 한 번도 정상 차원에서의 성명에는 나온 적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가가 미국이 바이든의 요구를 그걸 들어주고 올림픽에 대한 지지나 백신 같은 걸 받은 거죠. 네.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너무 이제 저 고개 숙인 거 아니냐. 근데 나름대로 또 백신 얻어왔으니까 또 칭찬도 받을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이 지금 뒷감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때리면 진짜로 어렵기 때문에 네. 미국에 동참해서 중국을 때리는 나라를 강력하게 때리는 걸로 중국이 지금 안가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중일 관계는 상당히 한동안 안 좋을 겁니다. 중일 관계는 어렵겠다.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5월 말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지금 아베가 한 대로 하면은 우리가 일본 대신 두들겨 맞겠죠. 아, 예.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중국 현재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있지 않습니까? 쿼드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한테도 동참하라는 압박을 할까요? 작년에 그 폼페이오가 일본에 갔을 때는 우린 중일과 중일 간의 경제협력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네. 근데 바이든 정상회담을 하니까 일단 바이든 입장을 세워주려고 예. 쿼드 협력 계속한다라고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쿼드에 가담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특히 일본 언론이 일본 우익 언론이 보도했듯이 서울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의 안보실장 만났을 때 쿼드 가담해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일부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건 완전히 오보라고 제가. 아, 오보였습니까? 예, 네. 완전히 오보였고요. 예. 청와대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 그러고. 네네. 물론 뭐, 미국이 희망은 하죠.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담해주길 바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히 요청했다가 우리가, 한미동맹은 제3국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이지 제3국을 반대하기 위한 동맹은 전혀 아니다. 네. 이렇게 나올 경우에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미국도 자제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따라서 네. 미국이 쿼드 플러스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이든이 희망을 할지는 몰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한미동맹은 투명성, 포용성 그리고 제3국에 대한 어떤 그 반대를 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다. 협력과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동맹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쾌해졌습니다. 스가 네.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는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네, 미국이 수위를 조절했거든요. 네. 미국은 아직 그 완전한 그 대북 정책을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 CBID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핵과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넣었다면 네. 북한을 자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북한이 김정은의 발언을 따서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요 발언만 공동성명에 넣는데 스가가 굳이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CBID 얘기를 한 거는 얘기는 자신들의 입장이 그거라는 거죠. 네. 얘기는 그래서 했는데 이 네. 공동성명 문에서는 빠졌죠. 미국의 주장으로 빠진 거죠. 아하. 네. 네. 미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건가요, 그럼? 확립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네. 북한이 지금 도발하는 건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가능하면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길 바라는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수준에서 맞춰질지는 미국이 이를테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약속한 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4개 지키겠다. 뭐 이 정도 체면을 지켜주면 북한이 나올 텐데 네. 그런데 미국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의 그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수위를 조절한 거죠. 네. 그런데 조절한 것은 미국이라는 거죠. 조절한 것은 미국이고 일본은 어떻게든 좀 더 좀 문구도 넣고 그러려고 했는데 일본 미국에서는 야 기다려 봐라 북한을 좀 자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나 봅니다. 그렇죠. 네, 바이든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러면 본격적인 대북 정책 어떻게 보여줄까요? 언제부터 어떤 액션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까요? 이달 말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북한도 태양절 소위 김일성 생일날 네. 도발을 안 했습니다. 북한도 자제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청문회가 동아태 담당 차관보나 차관까지도 아직 청문회가 끝나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네. 과거에 2009년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때 계속 시간 끌다가 그 4월 5일 날 장거리 미사일 쐈거든요. 예. 북한이. 근데 지금 4월 거의 뭐 20일 다 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마냥 이렇게 지체에다가는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정말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빨리 북한에 조금 체면을 조금 세워주면서 일단 대화를 끌고 나오고 대화를 하면서 청문회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 보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보다 설득력을 발휘해서 일단 그 트럼프와 김정은 합의 내용 같은 건 지킨다고 해줘라.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그렇죠. 국가 원수였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외교정책이 바뀌면 그게 책임있는 강대국이 아니죠. 네. 그리고 종전선언 같은 것도 해줘도 미국한테 하든 손해볼 게 없는데 예, 예. 그런 거 해주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얻어내자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해야죠. 예. 네. 바이든 그래도 저기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서 이 백신을 좀 받아온 거는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백신을 좀 받아올 수는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제 그 백신 문제도 협력을 최대한 추구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5월 네. 말이니까 좀 늦잖아요. 네. 그전에라도 계속 노력해서 설사 뭐 미국계 아니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라도 더 확보를 하고 네. 또 뭐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도 잘 검토해 봐서 만약에 미국이 더 안 준다 그러면 제3국에서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미국이 백신을 만들고요. 수출하는 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생산한 거를 다 거의 그냥 자국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인도적으로 이 백신 문제는 좀 미국이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력의 길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인류 공용과 그 책임 있는 초강대국으로서 사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했을 때 너무 이기적이다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히 그 따라가고 있어요. 예, 예. 뭐 인종 문제나 뭐 저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만 좀 다 차이가 나고 대중 정책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고요. 네. 그리고 무역에서 이득 체리는 건 본래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체립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두 번 맞아서 이게 완전히 그 면역이 안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세 번까지 맞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백신 얻어오는 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백신 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도 굉장히 걱정인데요.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은 좀 느긋한 것 같습니다. 이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미국이 아무래도 일본으로부터는 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방사능이 늦게 가겠죠. 그런데 네. 미국은 아직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조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가 더 미국에도 상당한 피해가 간다는 걸 조사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국제해양재판소에다가 제소하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해서요. 네. 지금 일본이 방류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일 모레 하는 건 아니고요. 2년 뒤에 하면 그로부터 또 200일 뒤에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시간은 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놔야 되고 일본의 수산물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예. 또 한국의 NGO가 일본의 어부들도 굉장히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NGO가 일본의 NGO와 협력하고 미국의 NGO와 협력하고 그린피스 같은 세계 환경기구들하고도 적극 협력해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나서서 일본이 어떻게든 이거를 돌이켜야 만들어야 되는데 요는 미국은 지금 아베가 미국에 가기 전에 대만 문제를 같이 공동성명에 넣는 것처럼 이 선물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 선물을 가져가면서 가기 직전에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일본에 대해서 한 수 접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IAEA가 철저히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IAEA의 예산에 1년에 미국이 25%를 가장 많이 내고 일본. 중국이 11% 내고요. 네, 일본도, 일본도 3등으로 예산에 기여해서 8%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몇 배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쪽으로 기우는 거죠. IAEA도 예. 예산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국제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면 그만큼 혜택도 보는 건데 어쨌든 IAEA도 제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미국도 우리가 그 심각성을 알려서 미국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국의 외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한미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우리는 뭘 챙겨가고 뭘 챙겨와야 될까요? 일단 백신 외교는 계속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그냥 대화한다 문만 열어놓지 말고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그 트럼프가 약속한 거 정도는 지킨다 그러고 종전선언도 해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한테 너무 많이 신세를 지금 그 안보 문제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휘권 전환, 전작권 전환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서 우리가 전술 교리도 만들고 작전 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한국군이 스스로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전작권을 가능한 빨리 가져와서 미국한테 조금 신세를 덜 지어야 결국은 미국의 입김에서 좀 벗어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반미적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의 국익을 좀 존중해달라.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반중 노선에 서면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이 중국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데 미국은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섣불리 반중 노선에 서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 망가집니다. 네, 따라서 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중국과의 우호관계도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한미 우호관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약간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우리의 자율성을 증진해 나가고 그러면 그래야 또 북한도 남북 간의 대화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든지 북미 대화를 하도록 적극 설득해서 바이든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진짜로 전직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지키면서 신뢰받는 나라가 돼서 북한이 미국을 믿고 핵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미국의 신뢰성을 점검해봐라.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당당하게 나가자. 7925님께서 외교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죠.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혜정님께서 백신을 미국에서 얻어온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오는 것이지 얻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